1999년 12월, 홍태순 씨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발이 결박되고 얼굴에 청테이프가 감겨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치 시신을 염을 한 것처럼 반드시 누운 상태로 줄에 묶여 있었고 집안 곳곳 물건들은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없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지고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시신 주변에 있던 수석으로 장식된 돌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침입이 아닌 방문, 강도가 아닌 면식범이라 추정했지만 범인은 찾을 수 없었고 현재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미스터리한 대구 청테이프 사건 이후 9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5월 7일 저녁, 부산 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의 한 가정집으로 남편이 귀가했는데 잠겨 있어야 할 대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은 온통 난장판인 것을 확인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고 아내가 얼굴과 손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로 사망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감식한 결과 사건 현장은 강도가 침입해서 집에 있던 주부를 청테이프로 감고 죽게 한 후 집안을 뒤져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금품만을 노렸다기에는 지나치게 현장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청테이프 사건은 피해자가 청테이프로 살해되었다면 피해자가 바둥거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청테이프가 구겨지고 말렸어야 정상인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이 없으며 손이 등 뒤가 아니라 앞으로 묶였으므로 피해자는 쿠션이나 베개 등 다른 물건으로 질식사했고 범인은 피해자 사후에 청테이프로 얼굴과 손발을 감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구와 부산 청테이프 사건은 유사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온도로 인해 시신의 부패가 빨리 진행됐다는 것인데 12월이지만 평소 보일러를 잘 틀지 않는다는 홍태순 씨의 집은 지나칠 정도로 보일러를 높여서 뜨거웠는데 입고 있는 인조 모피가 눌러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30대 여성의 시신 아래에는 5월임에도 전기장판이 틀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살해당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의 사망 추정 시간은 12월 17일 오후, 경찰이 추정한 시간을 발표했는데 홍태순 씨는 사망한 지 3일 뒤에야 발견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대구 청테이프 사건에서 지문이나 혈흔 같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건 현장에는 수사의 실마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싱크대에 두 개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도 홍태순 씨가 손님 접대용으로만 사용하던 아끼던 식 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김장을 하던 홍태순 씨에게 아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미리부터 예정되어 있던 약속은 아니지만 범인이 방문하게 되고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일지 모르고 특히 집안 내부 구조를 잘 알고 피해자의 집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올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홍태순 씨의 집 거실에는 보험 가입 증서가 놓여져 있었는데 홍태순 씨 가족은 홍 씨의 동창인 보험 설계사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홍태순 씨의 셋째 제부는 보험 같은 걸 잘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말하길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동창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홍태순 씨의 가족은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니까 보험 설계사에게 감점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다퉜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창이 과거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며 시신을 자주 만졌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창은 사건의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경찰이 동창에 대한 의심을 거둔 것은 범인이 피해자 몸에 남긴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홍태순 씨가 전기줄로 결박당한 가운데 살인범의 매듭법에 주목을 했는데 웬만한 힘으로는 빈틈없이 묶을 수 없어 여자 동창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수석으로 머리를 공격 후 살아날 것이 걱정돼 성테이프, 장갑 등으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고 사망을 확인한 후 손발을 묶는 듯 뒷수습을 이어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결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성테이프를 감은 것은 살인의 의도보다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테이프와 이물질을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머리 부상이 사인이라면 머리뼈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머리뼈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두피 손상이 일어나면 혈흔이 많이 튈 텐데 현장에는 혈흔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수석으로 내리친 것은 사망 확인 작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지성 교수는 범인이 피의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에 대해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면식 관계에서 피의자 얼굴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일영 교수는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있다고 본다면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내거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대구 성테이프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사망한 부산 청테이프 사건의 공소시효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번 방송에서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하고 어쩌면 연쇄 사건일지 모른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분석한 결과 염혈한 모습으로 결박을 당한 것과 사건 현장을 뜨겁게 해서 사망 추정 시간을 바꿔놓았다는 것 등 유사점이 많이 있지만 대구 청테이프 사건은 전문가를 통해서 어쩌면 보험사에 다니는 동창과 공범 또는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사건의 면식범이 부산 사건의 범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두 사건의 범인은 다르다는 결론이 납니다. 두 사건 모두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기에 우리는 모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두 사건의 범인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